이어서 이번 시상은 핫퀴스트 부문입니다. 시상에는 주목받는 신예 배우 최종엽 씨, 로맨스 장인 배우 남지연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남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종엽입니다. 촬영장에선 늘 씩씩한 모습만 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. 떨리시나요, 종엽 씨? 네, 드라마에선 제가 지연 씨를 든든하게 지켜줬는데 오늘은 경험 많은 지연 씨가 저를 든든하게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노래와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들을 보다 보니까 긴장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종엽 씨는 이 팀을 보면 긴장이 좀 풀릴 것 같다 하는 팀이 있을까요? 방탄소년단? 오, 방탄소년단. 네. 오늘 방탄소년단 분들도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무대 꼭 놓치지 않길 바라겠고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2021년에 뜨겁게 주목받은 핫티스트 만나볼까요? 네,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핫티스트 위클리 축하드립니다. 루키임을 입증했었죠. 네, 최근에는 데뷔 이후 첫 1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면서 자,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남지연 씨 부탁드려요. 네, 다음 발표하겠습니다.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핫티스트 크래비티 축하합니다. 사실 최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. 네, 전 세계가 주목.